나 팔고 싶네. 근데 얘가 햇빛 보고 있는구나. 여기 꽃 색깔도 멋지다. 짜짜짜짜. 아까사 바이람. 꿈비도. 꿈비 안녕. 시아, 이거 우리 꺾어서 엄마한테 선물할까? 안 돼요. 안 해. 토끼야, 뭐 먹어? 흰토끼 있네. 너들이 작고 예쁘구나. 예쁜 장면아. 세상이 예쁜 게 너무 많아. 고생자야. 나 악어. 너 악어야? 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다 보니까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는 것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물려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알고 있는 동물들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더 늦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잘 가꿔서 물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망망대해 한 켠이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새나 거북이, 고래 등이 먹이로 착각해 삼키면서 죽는 일도 잇따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데요. 지구는 하나뿐이잖아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깨끗한 환경. 여기도 있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잘 가. 아침 말고. 잘 가. 엄마 꼭 잘 가. 엄마 잘요. 안녕. 빠빠이. 그리고 평화적으로 모든 게 좀 잘 해결돼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슴 속에 담고 컸으면 좋겠다라는. 남북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백두에서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백두산 첫 동행이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나, 둘.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하나, 둘, 평화. 하나, 둘. 우와! 우와! 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위대한 유산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 슈퍼맨이 돌아왔다 5주년 특집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나나. 네. 아빠 운동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 내가 차가운 거 해줄까? 차가운 거? 응. 차가운 게 뭐예요? 아빠 얼음. 아이고야. 네. 어디? 여기. 저걸 갖다 대면 덜 아픈 걸 어떻게 알죠? 아빠가 많이 한 거죠. 아. 지난번에 왜 아빠가 헤딩 막 했더니 차가운 거 해준다 그랬었잖아. 아이고, 나도 헤딩 좀 해야겠다. 괜찮은데? 이제 괜찮아? 응. 고마워. 언니, 일로 와. 언니, 어디가? 아, 난 걷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인형 같아. 아차가. 오마이갓. 나는
뚜루뚜루해서 상관적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건우는 진짜 많이 컸다. 걷는 게 달라졌다. 안정감이 생겼네. 아, 철철. 아, 예. 어머나. 어지러워. 건우 너무 뱅글뱅글 돌았어. 어지러워서 울어. 너무 돌았어, 건우야. 왜냐면 기분이 이상하거든, 앵이가 느낄 때. 왜? 별 보여? 건우 별 보이네. 짜잔, 나나 이거 뭐게? 이거 뭐게? 선물이야? 어, 친구들 선물. 나나 이거 봐봐. 내일 제주도에 친구들 만나러 갈 거야. 다 우와. 만나기로 했나 봐요. 아~ 만나기 전에 얼굴을 한 번씩 다 보여주나 봐요. 애기. 애기지. 애는 벤틀리야. 반대리. 그리고 이건 윌리엄. 롤리엄. 윌리엄. 롤리엄. 봉시야. 봉지. 봉시야. 봉지야. 야, 이거 하나씩 붙여가지고 친구들 선물로 줄 거야. 누구 준다고? 벤틀리 준다고? 벤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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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틀리 두 개. 벤틀리 두 개 줄 거야? 네. 손은 이러면서 두 개. 야, 엄청 잘 먹을 텐데. 또 다른 거? 벤틀리. 벤틀리. 롤리엄. 윌리엄, 이리 와봐. 앞에 보여줄 거 있어. 우리 재밌는 데 갈 거야. 어? 재밌는 데 가면. 윌리엄, 우리 아가 버스. 그렇지. 윌리엄, 우리 아가 버스. 형하고 누누들은 보러 갈 거야. 봐봐. 밴드를 입은 놈 뭐 하고 있는지. 누구야? 시아지, 시아. 키아리. 아니 아니야, 시아 형. 시아 형 놀라요. 형이야 형. 시아가 오해를 많이 받아요. 누구 누구야? 윌리엄 마가야. 윌리엄 마가야? 이름 건우야 건우. 이 누구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 이뻐. 아 역시 건우 눈이 똑같아요. 어머나. 아가. 벤틀리! 자식아. 놀랐어. 이게 놀래. 이 누구야? 봐봐. 어? 누구야? 우리 놀러 갈 거네. 시아도 있고, 건우도 있고, 나훈아도 있고. 나훈아? 아, 초대 가수신가요? 나훈아 선생님이 특별 출연하시네. 아, 여행 가니까. 어? 심사할 거야? 봐봐. 너 가져갈 짐 니들이 놓아. 알았지? 이거 네 짐이니까. 애기들이 저렇게 어디 간다고 자기 짐 싸는 게 너무 귀여워요. 와우. 보면은 다 장난감이잖아. 아, 저렇게. 저거 장난감이지. 이삿짐 수준으로 싸더라고요. 아니,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돼. 너무 많아. 어? 이거 다 가져가면 어떡해? 3박 2일인데 너 진짜 짐 사는 게 엄마랑 똑같아. 이거 다 못 가져가. 언니 할 거야. 어머나. 지금 벌써 이미 마음이. 나은이 누나? 시아니 누나. 어머나? 거기는 네. 거기 사는 9월에도 눈이 온대. 그러니까 시아니가 네. 저기 문제 시아니 옷 두꺼운 거 다 갖고 와. 두꺼운 옷. 겨울에 입는 옷. 어. 너 있잖아, 운동선수를 하면 짐 싸는 법부터 배워야 돼. 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계속 그게 일과야. 이거요. 어? 이게 내 거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또 어, 두꺼운 거 다 갖고 와, 그 안에 있는 거. 아. 어, 그거 오른쪽에 있는 어, 그렇지. 다 갖고 와. 바지도 하고 위에 것도 그거 다. 네, 이거 두 개 꺼놨어요. 한 벌이네, 그렇지. 오른쪽에 하얀 거, 그렇지. 왜 나한테 다 시키는 거지?
너 짐이니까 너가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시안이가 갖고 거 가방 안에 넣어서 갈 거 한번 챙겨와봐. 아, 저기. 빨리 챙겨와줘. 야, 이거는 너 안 되잖아. 이거는 머리 짧아서 안 돼. 돼요. 해봐봐. 아, 롤. 이거?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해봐. 말리네요, 대충.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어, 그거 파마하는 건데, 맞아. 어, 그래. 그렇게 하고 자는 거야. 오, 잘하네. 이거 뭐 누나들이 하는 걸 봤나? 누나들이 많잖아. 아. 엉덩이는 빨개. 있으면. 바나나는 길쭉해. 높은 거. 산. 산. 어? 무슨 산? 산. 무슨 산? 높은 거. 백두산.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높으면 높은. 백두산. 백두산 가볼 거예요? 네. 우와. 백두산은 그래서 폭탄 나오죠. 폭탄이 아니라 용암이 나오죠. 용암이 나오지 안 나오냐고 뭐 봐봐. 알았지? 네. 와, 좋겠다, 시안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이 제일 높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백두산. 그렇지. 승재야, 백두산이 왜 백두산인지 알아? 흰머리산이라서 그래요. 흰머리산이어서? 흰 백자에 머리 두 자에 매산자야? 승재는 진짜 볼 때마다 경이로워요. 흑두산은 어디 나라에 있어요? 흑두산은 없어. 흑두산은 없어. 승재야, 백두산 꼭대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 그 이름이 뭐게? 천지. 야, 천지. 천지 가운데 아나콘다 1,000마리 떠 있어요. 천지 가운데 아나콘다 1,000마리 떠 있어? 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호랑이 딱 만나면 어떡해?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승재랑 아빠랑 올라가다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할 거야? 승재 어떻게 할 거야? 승재 아빠. 아니 용인은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돼. 아니 용인은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돼. 호랑이를 승재가 던질 수 있어? 이른 아침 가장 먼저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백두산. 백두산. 아, 승재야 사락 대장 같아. 무슨 게? 저기 비행기 있다. 저 타고 우리가 백두산으로 가는 거야. 백두산. 백두산. 와, 가보고 싶다. 좀 이따 올라가면 친구가 있어.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시안이. 시안이? 시안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시각 승재와 함께 백두산에 갈 친구가 도착했는데요. 자, 여기 기다려요. 두 번째 백두산 대원은 바로 승재의 둘도 없는 친구 시안입니다. 시안이 일로 와. 짐 가져가야지. 왜? 아니 잠깐만. 어? 이거 뭐야, 태연아, 이거? 가방 매야지, 삼촌처럼. 아빠랑 같이, 야. 동국 아빠는 어디 가시고 삼촌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누나.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한 번 여기 있었잖아. 그 요번에 그 백두산을 가게 됐는데 형이 시간이 안 돼서 경기 때문에 못 가거든. 그래서 우리 집 대표로 시안이가 가게 됐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시간이 되나 싶어서. 어, 눈빛이 너무 애절해. 시안이 삼촌이랑 백두산 가고 싶어요? 네.
얘는 힘세고 강하고 용감하고 멋지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그래.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불꽃 카리스마를 선보이고 있는 샤이니의 민호군은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로 요즘 이름을 얻고 있어요. 샤이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좀 잘 좀 부탁할게. 아빠. 자, 가자. 훔치 안아줄까? 시안이 여기 계단 있으니까? 일로와. 훔치 안아줄게. 안아줘. 아, 여기 에스컬레이터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삼촌이 안아줄게. 와, 시안이 민호 삼촌이에요? 삼촌 손잡고 가야지. 아유, 진짜 근데 든든하다. 든든하네요. 아빠만큼 지켜주면서 아빠보다 장난은 없을 것 같아요. 승재 있다. 승재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시안아. 야, 아이돌 선후배의 만남인데요? 기억나지? 아, 무슨 일이야? 시안이가 혼자 있길래 이동순서 없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데려다 주려고. 근데 네, 해외 촬영 가시다가? 네, 네. 어디 가세요? 저 중국이요, 중국. 아, 중국 가요? 네. 우리도 중국 가는데. 네. 저희 백두산 가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백두산 가는데. 네? 아, 같이 가요, 우리? 같이 가요. 아, 아우. 네. 처음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동국 형님 명령 받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 시안이 보호자로 오신 거예요? 네, 시안이 보호자예요. 시안이 삼촌이에요. 승재야. 네, 안녕. 우리 3박 4일 동안 같이 있나 봐. 내 곁에 있어줘. 아, 남자끼리의 적이 있어요. 와. 비장하다 뭔가 둘이. 너도 잠이 안 깼구나. 아빠 잘 안 가? 네, 아빠. 아빠죠? 아빠는 20번이에요. 아빠는 20번이에요? 20번, 아빠 등번호가. 20번. 우리 아빠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빠 작년 추석에도 이렇게 오셨어. 아빠. 아, 작년 200회 특집 때도 경기 때문에 저렇게 오셨었거든요. 이번에는 여행용 미니 사이즈로 함께합니다. 나 다른 가방에 넣을 거야. 네? 손좀 넣어줄게요. 자, 됐다. 아,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가자. 앞에 잘 봐. 누가 잘 또 봐. 오나 보다. 둘, 셋. 뭐 뭐야? 뭐. 시야인가? 아니야, 좀 큰데. 어디? 여기 또. 앞에 조심. 앞에 조심. 백, 둘, 셋. 어머. 백, 둘, 셋. 어머. 또 아니 우리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남자 멤버가 저렇게 큰 어린이들이 또 있어요? 아니 저 어설픈 아빠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아. 맞아. 누구시오? 누구십니까? 난 뒷짐지는 거 보고 알았어. 형님 혹시 승재 아니에요? 아니 가면 쳐서 저런 걸 썼어. 아니 잘 어울리네요 평소 이미지랑. 대박이 아니요. 대박시안이에요. 시안이에요? 대박시안이라고요. 대박시안이에요? 여기 이 형아 누굴까? 어, 많이 와, 컸다. 진짜 컸다. 진짜 많이 컸다. 너무 많이 컸다. 서준이. 아, 너 왜 벗었어? 이제 삼촌이지롱. 오랜만이다. 아이고, 이제 형님. 글쎄,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돌아왔다는 지금 방송을 봐도 남 같지가 않고 항상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또 5주년이라는데 저희가 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의미 있는 날 또 우리 쌍둥이가 빠지면 섭섭하죠. 오랜만인데 인사. 안녕하세요. 시안이 몇 살 됐지? 나 5살. 승재 몇 살 됐지? 너네 몇 살이야? 6살! 야, 왜 이렇게 6살이야? 6살이야? 이렇게 멋지게 해야지. 되게 유연하다, 성원이. 아니, 어디 뭐 댄스 학원 다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형님 또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내가 백두산 대장이야. 내가 백두산 대장이야. 네? 그럼. 아~ 야. 백두산 가이드야. 그래서 백두산 대장. 이야. 대장.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대장 말 들으세요. 정말 쉽지 않은 코스야. 그래도 힘내서 가는 거야. 렛츠고! 네, 백두산 대장이 첫날 기절하겠다. 체력이 안 좋아. 연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승재 아빠는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총무. 아, 고총무. 아, 총무. 야. 얼마, 얼마요? 싼 거. 싼 거. 잔돈 주세요. 와. 계산 잘하고. 그리고 시안이랑 같이 가는 민호 삼촌은 만능맨이니까 앞으로 너네가 뭐 힘든 거 있거나 뭐 이런 거 모든 거를 다 삼촌한테 얘기해. 걸어가다가 힘들면 업어주세요. 삼촌, 삼촌 심 어려워요. 삼촌 응감 어려워요. 심 어려워요. 심 어려워? 심 어려워요. 심 어려워? 일로 와. 도셔치. 레트 에리어. 형님들 쉬시고 제가 좀 케어할게요. 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민호가 애가 괜찮아. 최만능 역할이네요. 자, 백두산 아는 사람. 나. 백두산 뭐예요? 백두산 가면은 괴물도 있어요. 괴물이 있다고? 호랑이랑 살모사지. 어? 호랑이랑 살모사가 있어? 용암이 나와, 용암. 용암이 나와? 네, 야, 너는 형들인데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 아, 거기에 신정민이 되고 책이 있어. 아니, 만능이 되고 있대. 표정이 다르잖아요, 벌써. 아니, 아빠 피가 많이 갔네. 신정민. 아, 신정민. 신정민. 아,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니, 무슨 많은 일 있었나 봐. 학원 다녔나 봐. 신정민. 아, 니들은 어떻게 그랬니? 야, 이게 동생들이 정잖아. 놀랬어. 아, 맞다. 너네 중국말 할 줄 알아? 나 알아, 나. 어, 알아? 어, 뭐, 시안이 아니야? 시안이 알아? 오, 니하오. 승재 뭐, 나는, 저, 나 승재가 뭐야? 왔어, 승재. 와, 진짜 다 하는구나. 서원이, 서원이 중국말 하는 거 뭐야? 아, 얘네 왜 이렇게 웃겨? 뭐야, 정지하면이야, 뭐야? 진짜 장난꾸러기 됐다. 진짜. 아, 한 살, 그, 한 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야. 아유, 애들 데리고 백두산을 갔네. 백, 두, 산, 할 수 있다. 알았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힘든 여정이야. 이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알았지? 놀러 가지 않아. 백, 두, 산, 할 수 있다. 시작. 백! 가자! 이번엔 좀 그 백두산은 좀 의미가 남달라서 좀 되게 설레였어요. 간다 그래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여기를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꼭 봐야 한다. 이런 마음이 컸죠. 젊은 패기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정은 먼저 한국에서 2시간 비행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 있는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고 창바이산 공항에 도착. 마지막으로 버스를 타고 백두산 부근 숙소까지 가야 합니다. 위대한 도전인 만큼 첫날부터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백두산 원정대 씩씩하게 잘할 수 있겠죠? 뜬다. 되게 뜬다. 백두산처럼 높은 꿈을 안은 베이징행 비행기가 드디어 날아올랐습니다. 피곤하지? 어른도 힘든데. 승자가 주무시네. 승자, 밥 먹을래? 나. 이거 돈가스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아니, 소스 많이 뜨겁습니다. 자, 삼촌이 뜯어줄게. 그렇지, 삼촌이. 뭐, 뜨거워. 자, 삼촌이 뜯어줄게. 이거 들고 삼촌이 잘라줄게, 이거. 들고 먹고 있어.
아, 우리 최만능 삼촌 비행기에서부터 맹활약 중에. 섬세하게 잘하시네. 그러게, 힘든 일인데. 꼭꼭 씹어.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 쉬우. 어디 집어 먹어? 꼭꼭. 이동구 아빠의 빈자리를 시안이가 못 느끼겠어요. 넘치게 잘해주네, 넘치게. 왜냐면 동구 아빠 같았으면 그냥 포크를 저쪽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가스 소스를 코에 묻혔을 거예요. 자, 집 봐요 이제. 나는 왜 꼴등을 줘요? 너는 어애기니까 맨날 꼴등이지. 빨리 와. 일어서서. 일어서서. 아, 저 진짜 저기 강하게 일어서서 키워. 오잖아. 그렇지. 하나, 둘, 셋. 안 줘줘. 어떡해. 애기 때부터 이렇게. 내 발이 안 보이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왜? 저 표정이 시그니처가 됐잖아, 아주. 아,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진짜 잘 본다. 시안아, 민호 삼촌 좋아? 알았어. 왕자님인데? 자, 아. 자, 아. 뜨거워? 한번 튀겨줄게. 아, 이제 뭐 여섯 살 형들은 뭐. 만화 보면서. 만화 보면서 지금 기내식 즐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주도 팀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시아야? 제주. 그지, 제주지. 제주 왜 가는 걸까? 시아네가 가장 먼저 왔네요. 시아, 왔나 한번 볼까? 왔나 한번 이렇게 볼까? 오지. 어때요? 보여? 어, 아빠 보이는 것 같아.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아. 두 번째 팀은 윌벤저스 도착했어요. 왔다. 윌리엄이랑 벤틀리라는 친구. 같이 갈래? 같이 가. 그 중심가. 왜 이렇게 줄줄이. 같이 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들어와. 형에게 굉장히 깍듯하네요. 시야, 민수한테? 아니, 어색한가 보다. 민 요즘 낯 좀 많이 가려가지고. 아, 그래. 벤틀리야, 얘가. 조신하게 앉아있어. 반가워. 경찰차. 경찰차.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호주가. 알겠어, 일로 와봐. 아빠가 조인해줄게. 토킹. 스피치도. 아. 이게 뭐야, 윌리엄? 이오빠. 어. 이오빠. 오지. 오, 오, 윌리엄, 시에도 알아. 시아랑 통한 게 맞네. 윌리엄, 이거 시아가 잠깐 한번 만져봐도 돼? 어, 만져봐도 돼. 네. 잘 만져봐. 어, 잘 만져봐. 어, 직접 만져보기만 했어. 만져보기만. 누나 만져. 누나. 괜찮아. 시아. 엄청 크다. 요즘은 어우 나는 우리 먹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없으면 울 정도로. 아 진짜? 앞에서 아무것도 못 먹어. 와. 땡큐. 둘째 주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둘째도 지금 감기 몸살 결막염이 심해서. 아 이번이요. 진짜요? 어. 이번에 출국이 5주년인데 네. 어린이반은 백두산에 가고 윌리엄, 시아, 벤틀리, 나은이, 건우는 제주도. 오케이. 근데 오늘 어디 간다고? 제주도. 아, 울산에서 바로 가는구나. 그래요? 빨리 어? 먹었잖아. 피피나봐요. 맞아요. 피피나봐요. 좋아해줘요. 꽃으로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자,
저렇게 먹을 거 나눠주면서 많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지. 마음을 주는 거니까. 재밌는 거 다 주네. 빨리 해줘. 나 여기 먹을 줄 알았어. 아이야. 아빠 자요. 아가 자고 있어 William.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제주도의 하루방과 함께 윌벤봉스를 맞이할 가족이 도착했는데요. 나은이는 아니에요? 닮아서 운동신경이. 와. 어머나 어머나. 사랑해요 지금? 네. 와. 어머나 진짜 많이 컸다. 반칙이에요. 애기 땐 귀엽다가 크니까 이뻐지잖아요. 이거? 아. 그 사랑 이게 전기에서 움직이거든. 이렇게 하면 차가 가 이제. 자 우리 그래 사랑아 응? 네가 슈퍼맨 시작해가지고 이제 5년 됐대 5년 아 그래? 어 기억나? 응. 오 기억나구나 누가 오는지 알아? 몰라 사진 보여줄게 벤트레이 차 그거 아니야? 약간 좀 비슷하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 맞춰봐 여자. 여자 같아? 근데 응. 시하라고 남자들. 오 마이 굿네. 또 이게 미안해. 나훈이. 이렇게. 응. 언니니까 잘 챙겨줘. 예. 사이는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동생들 예뻐하는 것 같아. 그렇죠. 태수야 많이 왔어요. 만나 왔어요. 아니 여기서 친구들 기다릴까?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하게. 해봐. 빨리 와. 괜찮아? 지금 출전이 없는데? 어디 오는 거야? 비행 후유증이 지금. 너희 누구야? 어? 어 누구 안 나가요? 윌리엄. 안녕하세요. 아 좋다. 사진으로 서로 봤잖아요. 윌리엄 누구야? 윌리엄 안녕. 밴드리. 밴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랑 벤츠랑 만났다. 아우 식비 많이 들었겠어요. 시안이야. 시안. 어디야? 건우 아니요? 아 확실히 달콤해. 나은이 만나자마자 선물부터 풀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마워. 맛살이야? 너무나 차가워. 아 둘이 동갑 이지창. 네 네 살. 안 돼, 남자인데. 하지만, 넣어줘.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지켜준대. 네, 동갑내기 친구들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롤리야, 우리 선물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롤리야, 감사해요. 야, 나은이가 그래도 동생들을 엄청 잘 살피네요. 이렇게 입도 닦아주고. 거의 백두산 팀의 삼촌 역할을 지금 나은이가 하고 있어요. 동생 잘 본다. 감사합니다. 벤틀리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10개월? 아, 3개월 차이구나, 둘이. 그거 엄청 먹고. 엄청 먹어요? 건우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제 토요일 지났거든요. 생일. 드디어 만난 먹방 형제 건우와 벤틀리 모태 먹방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찍이 맛의 신세계를 깨우친 건 물론 평소엔 순둥이다가 공복일 때 눈에 먹을 것이 보일 때만 눈물을 보이는 먹방 형제. 먹는 자태부터가 남다른 귀요 미식가 벤틀리.
맞서는 먹방계의 샛별. 오로지 음식만을 찾아다니는 행동파 푸드파이터. 왼손이 쥔 음식을 오른손이 모르게 먹어버려라. 행동파 푸드파이터 먹건후. 행정도 잘하는구나. 너무 엄청 잘했네. 뭔데? 뼈는 안 돼. 드디어 만난 슈돌 먹방 영재들. 잠시 후 세계의 먹방 대결 기대해 주세요. 뭔가요 오늘? 2박 3일 있는 동안 하루하루 맞기로 했잖아요. 네. 그 첫날은 제가. 우리 그냥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으나. 하루씩. 다섯 명 맞으면. 나도 너무 그러고 싶어. 아, 그래요? 다섯 명 맞으면. 네, 맞으세요. 예. 차라리 저 품앗이 육아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삼자 규칙이 규칙적이고. 사전에 아빠들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씩 맡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해주자. 출발한다. 출발. 그게 출발. 좋다. 훈련 머리 해봐. 머리 들어봐. 훈련 머리 해줘. 그리고 나은이가. 나은이. 시 안녕. 브라우. 브라우. Yes yes yes. 비행기를 안 타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활기찬 것 같아요, 얘가. 오늘 편하게 놀아요. 계획 짜주시고, 애들 봐주시고, 저는 한수 배우는 거예요. 봉태규 몇 년생이죠? 81년생. 81년생. 빠른 87. 아유, 뭐. 빠른 87. 77년생. 77년생.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아요. 나나나! 그래도 귀엽지 않나? 나. 아빠 귀여워, 윌리엄? 노! 웃고 떠나다 보니 어느새 이오테오 해변에 도착했는데요. 아, 물고기 냄새. 아, 그 바다 냄새 있죠. 아빠 냄새야? 아빠 냄새 안 나거든요. 아빠한테 비린내 나요? 내가 임신 초기에 입 떳할 때 그렇게 자기한테도 비린내가 나더라. 그건 실제로 제가 안 씻어서 그런 거예요. 거나 진짜 너무 속이 안 좋았어. 바다다. 천천히 가, 천천히. 우와, 바다다, 바다다. 돌리야, 빨리 와, 빨리 와. 빌려, 난 먼저 무서운 물이에. 무서워? 이 무서워. 난 못해. 아, 제 동생이라. 아니, 왜냐면 모래 밟는 그 느낌은 약간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라서. 이럴까요? 세 살 때 연우도 뻘 이런 거 싫어했는데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걸어보니까 뭐 최선을 다했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배했다. 배했다. 나 할아버지랑 탔어요. 윌리엄도 배 타봤어? 시아야, 시아 저 배 타봤지? 응. 하와이에서. 맞아, 요가 있잖아, 요가.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와요? 왜 이리로 와? 네, 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좀 맛있는 고깃집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여기? 아, 아이스크림 가게 아니다. 제주도 방언이에요? 눈치 못 챘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놀랍겠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대박. 나나.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저씨, 저기 여기 촬영해가지고요. 아,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때도 다 깜짝 놀랐잖아요. 30년 특집 때는 경비원으로 분장해서 제대로 서프라이즈를 선사했었잖아요. 4주년 때도 그리고 5주년까지 정말 의리의 슈퍼맨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아빠 주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차 같은 것도 여러 좀 있긴 있지만 슈퍼맨 돌아왔다는 솔직히 가족 그런 느낌이 계속 가지고 있어서 진짜 오고 싶어 했었으니까. 언니 안녕. 사랑이는 몇 살이에요? 8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와, 키가 진짜 크다. 언
예뻐. 언니 이쁘지? 저 나은이가 사랑이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먹고 싶은 사람. 에이. 에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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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ove, love is so good. 근데 그때 닮았다, 남녀고. 어머! 야. 그치, 사랑이는 동생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은이는 나은이도 언니가 없고. 아, 이게 언니 있으니까 또 언니랑 잘 노네. 8살? 윌리엄 몇 살이야? 여기?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 좀 봐. 아이, 귀여워. 아, 벤틀리랑 진짜 건우는 어디 있어요? 어머, 같이 앉아 있어. 아, 쌍둥이 유모차. 지금 말은 못하고 지금. 아, 지금 사실 저게 불꽃 튀는 대결 직전이라 좀 우리가 지금 저 평온한 분위기를 봐줄 필요가 있어요. 먹을 거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머, 건우가 적극적이네. 탐색하는 거야. 귀만 지면 잠이 와요. 귀만 지면 잠이 와. 아, 너무 귀여워. 사랑이는 애기끼리 좀 잘 챙겨서 놀고 있어. 그거 잘 챙겨줘. 아, 아니야. 어. 조심해. 뭐 먹을 거야? 바닐라 좋아해. 윌리엄은 이름 아구애. 어머나. 윌리엄은 이제 말을 할 줄 안다고 이쪽 누나 쪽에 속했네요. 고고! 여기 있어. 오! 파이팅! 어? 여기 밟아. 두 개. 야, 누나의 이 배려, 센스. 아니, 마치 동생이 있는 것처럼 잘 보네요, 사랑이가. 길다, 사랑이 길어. 아이고, 저기 또 나란히 앉아서 먹어. 나 국물을 차가. 아이고, 살들이 챙기네. 아니, 맛있어. 누나 거, 지금 누나 거 탐내는 거야. 조금 이름 돌려. 이로 올려. 너무 맛있나요? 먹고 싶어, 그거 한 입만. 나은이는 윌리 어깨 먹고 싶어. 아니, 본인은 먹어놓고 죽이는 싫은 거예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저거는 근데 저도 못 먹을 지경인데요? 아니, 또 아이들은... 아, 그러니까 저는 윌리엄을 볼 때마다 둘째는 저렇게 키워야지라고 항상... 저 우리가 저거를 못 봤거든요. 닦아주고, 안 흐르게 해주고 그랬는데... 손 묻었잖아. 다 뭐야? 두 누나의 사랑과 케어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쉬어질 때 왜 다 흘러? 나 흘렀잖아. 여기. 폭포네, 폭포.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동생 둘이 순해가지고. 다행이야. 고, 아, 가자, 그러면. 고, 뭐지? 응?
뭐지? 응? 응? 아니, 여기 봐봐. 애기들 좀 놀랬는데? 지하는 왜 울고? 뭐야? 사람이 웃어. 과연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개를 달고 중국으로 날아온 백두산 팀. 2시간 비행 끝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근데 공항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누구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머, 한류스타는 다르다. 한류스타 민호 삼촌 팬들이구나. 어머나. 공항에서 나갔는데 누군가가 저렇게 환호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머나, 이게 또 이게 화제가 됐구나. 시안이네, 그치? 중국에 도착한 백두산 팀의 다음 행선지 어딜까요? 출발! 아, 그렇지. 나올 때 사람들 너무 많아 소리 지르면서 놀랬지? 시안은 안 놀랐어. 시안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시안이 좀 놀랬지? 서한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아빠가? 민호 형, 그지? 민호 형 때문에 인기 많은 거지. 이럴 일이 자주 있을 거야, 중국에서. 알았지? 어쨌든, 얘들아. 우리가 백두산 가려면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한 6시간 비거든? 이제 어딜 가냐? 뜨차이라는 데야. 우리가 먹을 게 많거든. 이 국경의 랜드마크야. 비행기 대기 시간을 알차게 보낼 곳은 바로 스차이인데요. 산책하기도 좋고 드넓은 호수까지 있어 즐길 거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먹거리도 다양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아이들과 오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서준, 너 아빠 잘 따라와. 서준, 저 배도 있다, 배도 있어. 아, 오늘 날씨가 좋네. 여기 와보셨어요? 와봤어. 서울로 따지면 석천 호수 정도의 규모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네. 잠실. 그렇지, 그렇지. 배 타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 와! 중국 배다! 중국 배! 중국 배! 그렇죠. 호수하면 사실 배 한번 타줘야 되거든요. 이 배를 타고 여기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거야. 뭐 발견한 거 같은데요? 악어다. 악어다. 악어? 어, 악어 있다 그랬잖아. 악어. 모르겠어. 악어 있다 그랬잖아. 악어 있다 그랬잖아. 아니 무슨 호수에 악어가 있어요? 천이 살아있겠어. 살아있는 거야. 만지 움직여. 넌 바로 자냐? 아, 6살은 벌써 알아요. 봐, 5살은 난리 났잖아, 지금. 삼촌, 저거 움직이나고요. 만져봐. 무섭지 않나? 만져봐. 해볼래? 이서준, 마음에서 용기를 내. 그렇죠. 형들이 먼저 확인을 해주니까 안전하니까.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소심하게. 근데 중국 와본 사람 누구 있어? 막내 할머니가 와봤어요. 어디 북경 아니면? 웨이팡. 웨이팡 스마. 우리 시안이는 중국 와봤어요? 네. 언제 와봤어요? 아빠 경기할 때?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여기 수영한다, 수영, 얘들아. 진짜? 네, 뒤에. 우와. 아, 수영도 가능하구나. 괜찮아요. 내 관심. 내 관심. 괜찮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Hey, are you okay? Where you come from? Sweden. Sweden? Yes. I'm from Korea. Are you okay? Are you okay? 재미있어요. 쉽지가 않네. 너네들 내려서 자전거 같은 거 있거든? 그거 탈 사람 있어? 네. 꼭 안 타도 돼. 꼭 안 타도 돼. 꼭 안 타도 돼. 타고 싶은 사람. 저요. 시현이요. 왜 굳이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서준이를. 안 타. 어? 안 탈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아, 아빠. 시현이랑 승재랑. 제가 승재랑 시현이. 제가 승재랑 시현이 태울게요. 형님들 쉬시고 제가 케어 할게요. 아빠들은 땡큐죠.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민호가 얘가 괜찮아. 승재랑 시안이는 인력거 한번 타고 와. 알았지? 가자 출발. 와 진짜 만능맨이다.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와 시원하다. 우리 아까 저기 배 탔지 그치? 네. 자, 삐비. 자 올라. 아간. 삐비가 뭐예요? 삐비가 경적 소리예요. 익히세요 하는 빵빵 같은 거, 한국 빵빵 하는 거. 삐비! 삐삐! 뭐지? 뭐 냄새가 나? 고약한 냄새. 고약한 냄새. 어, 고약한 냄새 난다. 왜? 왜 저지 뭐? 어, 이거 니버를 치앙. 치앙? 치앙, 치앙으로 치앙. 아, 이거. 두부 냄새래 이게. 아 이게 두부 냄새예요. 아빠가 치두부 먹었네. 진짜? 아빠가 치두부 먹었어? 이게 치두부래 치두부. 이거 먹어보자. 아 저번에 대만 갔을 때 지용 아빠가 치두부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승재는 아는 거지 지금. 아빠 또 먹었어? 아빠 또 먹었어? 냄새 고약한 거 먹었어? 승재는 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냄새나. 어? 냄새나? 좀만 지나가면 안 나. 어, 쥐두면 냄새가 세네. 야, 여기 이런 데가 우리나라 따지면 인사동인가 보다. 너는 과일꽃 한번 먹어볼래? 아, 이런 건 맛있죠. 핥아봐, 핥아봐. 맛있어? 어? 달달해. 달달해서 맛있어? 오. 나 저거 살라. 이거 산다고? 그것보다 이게 예쁘지 않아? 나. 엄마 생각하는 거야. 어머. 북경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기 봐봐. 되게 식당 좋은가 봐. 아, 제가 여기 출장 왔을 때 와봤던 데인데 맛도 괜찮고 애들 볼거리도 많아요. 여기 가볼까요? 가재다. 가재다. 가재가 충성하고 있어. 가재다. 안녕. 가재. 안녕. 가재. 가재. 자, 들어가 보자. 여기 포기하는 집도 많아. 서준아. 아니 잠깐만요. 우리 먹어봤어 북경. 중국을 대표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뭐 있어요? 여기는 바로 우리 고기가 있어. 우리 고기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기가 딱 뭐야 돼요. 웬일이니? 원 베이징도? 원 베이징도? 마라롱샹 이거 오케이. 거지다 거지다 이거 같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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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짭, 짭. 왜? 왜? 어 나왔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강렬한 매운맛이 매력적인 중국의 국민 야식이래요. 이게 유명해진 게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윤계상과 이거를 먹으면서 연기를 많이 했거든. 아이 먹어봤니? 어? 아이 먹어봤니? 해봐봐. 어? 일단 아빠랑 삼촌들이 먹어볼게. 매운지 안 매운지 알았지?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어우 맵다. 어우 매운가 봐. 아, 엄청 매워. 나는 게 먹어볼래. 아니 너무 매워. 서준아 진짜 매워.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먹긴 하는데 너 진짜 먹어볼래? 너 근데 너 나중에 맵다고 울면 안 돼. 여러분 이 매운 과제 이서준이 도전합니다. 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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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워 매워. 어. 서준아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어? 야, 매워. 매운데? 아니 진짜 매워. 맛있어.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괜찮나? 맵다 맵다. 아 주스랑 색깔이 똑같아졌어요 얼굴이. 매운가 보다. 매워. 안 매운데. 아유 자존심. 어 형이잖아요. 우와 그게 오리야. 우리가 원래 저렇게 생겼어. 아니 오리를 물에 구운 거야. 와 장작 분에 4시간이나 구워야 저 요리가 완성이 된대요. 이게 중국 왕이 즐겨 먹었대. 왕. 그러니까 이게 껍질은 또 바삭하면서 속이 촉촉하거든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냐면 봐봐. 이걸 하나 놓고 순장을 좀 찍어서 한 입만 먹어봐. 아. 맛있지? 한 입 크게. 옳지. 이게 왜 이렇게 어? 웃겨. 진짜? 야 베이징 가서 베이징도 먹으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먹을 거야. 어? 맛있어. 오, 잘 먹는다. 시현아, 삼촌이 해줄게. 알았지? 아, 좀 보다 보니까 그냥 민호 씨가 아빠 같아요. 너무 잘 챙기니까. 어때? 맛이 어때? 최고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근데 여기 음식이 대체적으로 다 담백하고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베이징 덕이랑은 약간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뭐 망치? 아니, 내가 해볼래. 네가 해볼래? 깨는 거야. 예. 어, 이거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오, 뭐야, 뭐야. 오, 뭐, 터졌다. 화개부귀 이게 복이 꽃처럼 피어라 그런 뜻이래요. 아, 천지 본다. 우리가 깬 거 안에 뭐 들었나 볼까요? 선물 있을까? 선물? 어? 아빠 있을까? 아니야 아빠 아니지. 저게 아빠 어떻게?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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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만. 고기 같은데. 과지 덕이네. 과지 덕이네. 와, 시안이가 정답이에요. 일명 거지덕으로 불리우는 자오화지래요. 자, 시안이는 이거 닭, 치킨. 아, 치킨. 왜? 야, 맛있어, 형? 치킨 어때? 3개월 있으면 맛있어? 맛있어? 짱, 최고. 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빨간 망토.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아빠 동국 아빠 아니에요? 맨날 이런 식으로 등장하셔가지고. 아니야, 저 몸놀림이 다르잖아. 오, 뭐야? 어? 오, 뭐야? 그냥 가면. 어? 오, 뭐야? 그냥 가면 잘 나가. 나나나나나나나.
오, 여자가 됐어. 여자가 됐어. 갑자기. 우와. 괜찮아, 도깨비야. 아, 이게 병건 공연이구나. 우와! 우와! 아, 이게 어른들도 신기한데 아이들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완전! 우와! 또 바뀌었어. 얼굴이 높아. 이게 내 연구 아닌가? 이게 내 연구 아닌가? 위에 쌓이면서.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 조용히 해달라고? 너만 알고 있어, 이거죠? 오, 오, 오? 오, 변했어. 그게 나왔어. 왜 생각했다, 진짜. 동일 것 같아, 가까이 오면, 그쵸? 만져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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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짧은 순간에 저게 어떻게. 와. 박수! 와.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그 태그만 갑자기 변했다. 멋있지? 이것도 쳐다봐겠어. 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했지, 시현아. 됐다. 넓힌 것 같아. 그렇지, 한 번 더. 어디 가지? 어디가? 이거 다섯 개 주세요. 뷔페? 이것도 다섯 개 주세요. 뭐, 들어갔어요? 디저트 챙기나 보다? 후식. 이서준 어디 갔어? 잡아와봐. 아빠! 야, 너 왜 갖고 왔어, 이거? 왜? 얘들아, 이거 봐. 얘들아, 이거 봐. 오? 오? 뭐지? 맨이랑 정갈. 맨이랑 정갈. 오? 누가 먹어볼 거야? 나 정갈 먹어볼래. 응? 정갈 맛있다. 정갈이 맛있다고? 뭐야? 어머 우와. 어머 우와. 야, 너네 내 아들 맞아? 아, 이소원 대박. 오! 맛이 어때요? 매미를 잘 먹네. 뭐야? 매미. 매미? 먹어봐, 한 번.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 시안이 먹는다. 오, 맛이 어때?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시안이, 뭐, 원래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거보다 더 맛있어요? 어, 이거 진짜 먹어봐. 와, 진짜 순대만 아빠 맴미 만들겠구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갈? 승재야, 이거 한 가족당 한 주씩 먹는 거야. 승재랑 아빠랑 둘이 먹는 거야. 날이 없어. 어? 날이 없을 것 같아. 뭐 아빠 맴미 돼. 아빠 무슨 일이 생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아빠 맴미면 되잖아? 그럼 한국말 못해. 계속 나무에서 맴, 맴 이러고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이제 아빠 맴이 됐습니다. 맴. 뭔데? 맴. 아빠 뒤로 이어야겠다. 맴. 그럼 내가 세 개 다 먹을 테니까 내가. 승재가 세 개를 다 먹겠다고?
안 먹은 그 아빠 매미. 필사적으로 막아. 말리기만 해. 먹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나 아빠 매미라는 걸 싫단 말이야. 매미라지 마. 알았어? 아빠 매미들. 아빠 매미들. 야, 너는 뭐야. 아빠한테 매미가 되라니. 자 이제 우리 백두산 천지 보러 가자. 천지로 간다. 천지로 간다. 뭐가 있지? 아니 여기 봤어. 애들아 놀래지 마. 나 지금 심한 말 할 뻔했어. 인터넷에서 그거 본 적 있어요? 거북이가 구조가 됐는데 아파서 코에 그렇지. 빨대가 들어요. 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 생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항 바닷속은 어떨까? 부유물과 쓰레기가 뒤엉켜 앞을 잘 분간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 바다에 심심치 않게 그냥 봐도 쓰레기가 보일 때가 많대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또 윌리엄이나 이제 다른 어린 친구들은 이걸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인어가 되는 거예요. 인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여야 돼요? 인어공. 내가 아프고 아픈. 그럼 아픈 사람 지금 부상 있지 않아? 아직 괜찮아졌어요. 갑자기? 네, 괜찮아. 쓰레기를 막 많이 먹었어. 쓰레기. 아 어떡해. 얘가 지금 쓰레기를 막 먹고 그래서 멀쩡한 상태가 아니잖아. 이렇게 좀 흐트러진 느낌. 야, 그러니까 상태 좋은 인어는 아닌 거예요.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완벽해. 헐리우드에서 촬영할 때. 아이씨. 쌤, 어디 누울래? 아무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세 잡으면. 이렇게. 오케이. 과연 아이들이 인어공주라고 믿을까요? 애들아, 놀래지 마. 야. 뭐야? 인어공주야. 일단 8살이니까 사랑이는 안 속아요. 아, 플라스틱 너무 드신 거 아니에요? 아, 무섭죠. 아, 무섭 충격이죠. 내가 생각했던 인어가 저 비주얼이 아니니까. 어머, 완전히 굳었어. 그냥 아빠잖아. 익숙해. 아파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너무 아파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치워주세요. 왜 여기 누워있어요? 바닷속에서 쓰레기 많이 먹었어. 바다에 여기 근처에 쓰레기 너무 많아요. 쓰레기 치워줄 수 있어요? 진짜요? 치워가자. 빨리 치울게. 조금만 기다려. 가자. 아빠. 아빠. 알고 있었던 거야? 아빠. 아빠 아이야. 아빠가 아프네. 아. 어머. 아빠가 진짜 아파.
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삽시! 인어 공주면 어떻고 아빠면 어떻습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죠. 아, 그럼요. 아, 근데 이것만큼 확실한 교육이 어딨어요. 이건 찌르기예요.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요. 어, 여기 넣어요. 쓰레기 엄청 많다. 네. 롤리엄 어딨어? 롤리엄! 응? 아, 이건 진짜 물 개네? 그러네요. 어머, 기특해라. 얘는 골드예요, 골드. 앉아. 멍멍이 쓰레기 좋아요? 바다에 떠있는 거 발견되면요. 아. 제가 이제 물고 나. 우리 골드도 쓰레기 저렇게 열심히 줍잖아. 응. 우리도 쓰레기 조금 더 줄까? 응. 박아빠랑 추아빠는 어딨나 했더니 스쿠버 복장을 하고 있네요. 이 수중에 있는 쓰레기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렇죠. 체험하셨네요. 그래도 아빠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육이 되죠. 그렇죠. 한 것도 안 시키네. 아니 잠깐 했는데 저렇게 많아요? 근데 와 진짜 생각보다 진짜 쓰레기가 진짜 많아. 너무 많아.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하다. 저도 다음 주에 연우랑 둘이 제주도 한번 갔다 올게요. 놀래요? 네. 아, 쓰레기 쓰레기도 좀 치우고. 다음 주에 저 아기 낳을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우와. 너무 잘했어요. 뭐가 안 돼요? 나는 이제 앞으로 슬래기 절대 버리면 안 되죠? 네. 약속해요. 이제 아프지 마. 알겠어요. 많이 봤어. 뭐? 뭘 봤어요? 인어공주 쓰레기 먹었어? 버스 슝 탄다고? 너 아까 그 인어공주 봤어? 이쁘게 생겼어? 네. 이쁘게 생겼어? 네. 진짜요? 오. 진짜 이뻤어? 인어공주 진짜 이뻤어? 얼만큼 이뻤어? 얼만큼 이뻤어? 많이. 많이 이뻤어. 아빠. 너는 눈 있네. 울었어요. 울었어? 시래기 먹었어요. 배 아파요. 배 아파? 그래서? 주웠어요, 쓰레기. 쓰레기 주웠어요? 잘했네. 누구 제일 많이 주셨어? 나! 나 많이 줬어요! 진짜? 네. 지아도 쓰레기 많이 주셨어? 다 주웠어? 이렇게 했어? 네. 진짜? 잘했어, 오늘 잘했어. 당했다고? 뺨! 뺨! 잘했어, 그럼 하이파이브. 잘했어, 오늘. 하이파이브 해줘. 봐봐 언니랑. 아 이거 알아? 재밌었어? 아 이거 알아? 어 형이 좋아하나 봐. 도착한 곳은 식당인데요. 이랬으니까 먹어야죠. 아 기대돼. 벌써 신났어요. 그 친구. 아 예. 많이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저요. 진짜? 저요. 오. 조금만. 어 너도 많이 먹을 거야? 네. 말도 안 돼. 진짜? 손 들어. 두 손 들었어. 어 두 손 다 들었어. 신났어. 어떻게 저게 본능적으로? 벌써 신났어 이거 봐. 그릇부터 핥고 있어요. 나왔으니까. 납지탕탕이라는 건데. 낙지를 탕탕이야. 탕탕탕 소리 나게 뭐라고? 칼로 자르는 거야. 그래서 낙지 탕탕이라고. 오 맛있겠다.
이건 우리 건데. 그쵸, 이건 아빠들을 위해서. 자, 나은이. 나나 무슨 맛이야? 포도. 포도 맛이야? 포도? 많이 먹을 수 있네. 포도 좋아하잖아. 어서 자, 시아 먼저 먹어봐. 어때? 오, 잘 먹는다. 와. 와. 알겠어. 시아야. 시아 탕탕이 맛있어? 자, 오늘 처음 먹는 거 아니에요? 어. 처음 먹는 거죠. 찾았네. 봤어. 이렇게 봤어. 그 무슨 그 모빌 모빌. 너네 어디 갈 건데? 너네 어디 갈 건데? 응? 아. 탕탕이야 탕탕이. 그래. 먹고 싶은 거 알지. 아야야야야야. 형 머리 차고 댕기면 안 되지. 아, 나 거기서 놀라는 표정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지금 자기는 없거든. 아, 입 좀 봐. 아니, 야. 너 무슨, 어? 건달이야? 그거 안 돼. 이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어허. 너 왜 이래? 너무 좋아하는데 애정 표현. 애정 표현. 이거 너무. 알았어. 어? 와, 그렇지. 바다다. 사랑한다. 먼저 피곤해서 먼저 잤어. 뭐 시차 때문에 그래.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봤어. 난이 없어. 난이 없어서 그냥. 그래도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일어나면 같이 또 놀면 되니까. 오, 뭐야? 뭐 나왔어? 오, 오. 뭐 나왔어? 뭐야? 큰 거 나왔다. 뭐야? 뭐야 이거? 아빠 이거 뭐예요? 해물찜이야. 닭새우 치즈. 닭새우. 닭새우. 와. 뭐 그렇게 나와? 닭새우 진짜 맛있는데. 어머나, 삼촌부터 주는 거. 맛있네. 추성훈 씨는 또 아이가 어느 정도 컸잖아, 사랑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은이를 보면 또 옛날 생각 나고 할 거예요. 네? 네? 잘 먹는다, 애기들. 또 좋아졌어. 와, 그렇지. 금방 푸네요, 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아. 이제 고작 10개월.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한 식탐과 집중력을 소유하고 있는 먹틀리 선수. 이제 막 돌 지난 13개월 먹건우 선수.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근성의 선수죠. 이들의 먹방 대결이 시작됩니다. 건우야, 뭐야, 괜찮아? 정신 차려, 건우야. 위임 꺾여. 맘마. 그냥 하나씩 먹어봐. 맨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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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해봐. 자, 아. 어, 레몬? 레몬부터? 냠냠. 어, 귀여워. 오, 인형 같아. 어머. 저게 사실적인 거지. 괜찮아? 어휴, 건우. 건우 괜찮아? 안 먹어? 일단 상대적으로 레몬에 대한 적응력은 벤틀리 선수가 앞서는 것 같아요. 어우, 쉰데. 괜찮아? 윌리 맛있어? 네.
있어? 자, 잡아. 핸디 이거 잡아. 자, 2라운드는 이제 옥수수입니다. 이거 잡아. 일단 거부감 없어요. 그치, 맛있지? 이거지? 이거다 싶지? 나라 이름 표정이 뺏겼어? 니 그랬지? 뺏겼어? 니가 쳤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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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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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야 미안해 윌리엄 군기 좀 잡아봐 이렇게? 너 또 뭐 했어? 또 뭐 했지? 또 뭐 했어? 뭐 했지? 그냥 봐봐, 얘 봐봐. 뭐야, 안 보여? 보이지? 미신지. 왜? 아유, 귀여워. 왜? 아, 진짜 귀엽다. 아빠가 안 봐줘? 너 또 뭐 했어? 또 뭐 했지? 또 뭐 했어? 뭐 앉지, 앉지. 다 먹었어. 놀란 거 한 번 뺏겨봤으니까. 야. 궁금했던 거예요. 뭐 했지? 아. 맛있지?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결인데요. 일문어 시계 앞에 자 일문어 시계 숟가락 놓고 일문어 시계 누가 자. 먼저 먹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일문어 시계 어? 오오 건우가 문어는 또 거부하네? 다리를 잡고 뜯네. 자, 얘는 그냥 집히는 대로 먹는구만. 최종 최종. 오! 최종 승자. 최종 승자. 오! 오 뜯었다. 어떻게 본인도 놀랐어요 지금. 얼굴보인 줄 알았어 얼굴보이. 너 이름 민식으로 바꿔야 돼. 최민식. 배불러? 어? 뭐 어디? 어디 갈 거야? 자, 어디 갈 거야? 너 대단하다, 벤. 너 아직 안 끝났지? 형 누나 다 케어시켰어. 승! 유파! 너도 엄청 먹었더만. 그래. 이 해밍턴스들 이 피에다가 이 피에 흘리는 거 먹방이야. 봐봐, 둘이 형제지. 먹방 형제들. 우리 집 한 뭐라고 했지? 같이 먹어야 맛있지. 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어머나, 이거 하루에 한 대 있는 비행기인데. 빨리. 몇 번 남았다고? 빨리.
있어놔야지.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옳지. 다 같이 백두산 출발. 하나, 둘, 셋. 백두산 출발. 가자. 가자.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 드디어 참바이산 공항에 도착.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백두산! 백두산 아래! 백두산 아래! 정답입니다! 100점 드릴게요. 아, 이휘재 씨는 저기 가서도 진행을 하시네요. 여러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 7시에 모여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국경에서 9시간을 머물고 다시 2시간을 타고 와서 15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15시간을 갔어요. 어렵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승재, 이선, 이서준, 이시안 정말 고생했어요. 시안이 뻗었네요, 시안이는. 일어나지는 못해요. 어, 이정부가 아들 맞아? 어? 이정부 아들 맞아? 에이, 얼추 같으잖아. 에이, 얼추 같으잖아. 승재야, 너도 똑같아, 잘 때는. 우리가 천지가 내일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되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천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착한 우산이 만들게 해주세요. 승재야, 여기 오니까 춥지? 추워. 야, 옷 단단히 입고 오늘 잘 자야 내일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종일 심상치 않았던 날씨는 급기야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어떡해. 정말 힘들게 왔는데. 오늘 천지 볼 수 있어요? 아니, 비가 오니까 불안한데요, 근데. 내일도 비 올까 봐. 비 오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날씨 운이 굉장히 없어요. 별명 중에도 비를 몰고 온 남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를 좀 불러요. 그래서 나 때문에 비가 오나? 큰일 났다.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거기까지 가는 데만 19시간이잖아. 근데 천지를 못 본다?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내일도 비 올까봐? 아니야. 반전이 있을 거야. 진짜 백두산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온 거야. 너네들도 꼭 기억해라, 승재야, 서원아. 백두산으로 가는 여정도 쉽지 않지만 백두산 천지는 365일 중 단 45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렵대요. 내일은 부디 우리 아이들의 바람처럼 화창한 날씨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나왔다. 천지 등반을 앞두고 드디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백두산 원정대. 이곳이 바로 원정대가 묵을 숙소입니다. 그지? 뭐요? 시안이 자요? 어, 시안이 자요? 시안아, 잘 자. 근데 너무 깨지. 아유, 아, 힘들죠. 비행기를 두 번이나 탔는데. 다이빙! 와. 아, 체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야, 너네. 진짜 안 지쳐? 자자. 응? 안 졸려? 힘들지 않아? 왜? 고우슛이다, 이거. 우리 집에서 맨날 들리는 소리잖아. 아, 승재도 하는구나. 죽겠다. 내가 죽겠대. 내일 백두산 안 갈 거야? 백두산 올라갈 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돼.